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 5분에는 김호중씨가 안성훈씨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MBC 표준 FM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호중씨가 안성훈씨와 영기씨와의 합숙 중인 근황을 전했는데요, DJ인 문천식씨가 먼저 김호중씨와 안성훈씨에게 합숙 중이라고 들었다, 거의 아이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들이다 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해 방송에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재치도 넘치십니다. 이에 안성훈씨가 김호중, 영기와 같은 회사로 친해졌다, 그래서 현재 합숙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호중씨가 합숙 일주일째다, 내가 막내다 라며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한다, 성훈이 형이 완전 살림꾼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세 분이 같이 합숙 중이신데요,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김호중씨가 말한 아이들처럼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성현아씨가 김호중씨와의 만남을 인증했습니다. 같은 날 성현아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는 복이 많은 날이었나봐요. 요즘 핫하신 김호중님도 우연히 같은 헤어샵을 다니시네요. 사진을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제 주변에 김호중님 팬이 너무 많아서 TV보다 훨씬 멋지고 애기애기하셔요. 더욱 흥하세요 하고 태그로 SU 미스터트롯 김호중 실물갑 사진 찍느라 마스크 잠시 벗음 난리 났어요 지인들 부러워서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성현아씨가 헤어샵에서 우연히 만난 김호중씨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성현아씨가 김호중씨 옆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팬심을 드러내고 있어 많은 팬들이 부러워했는데요. 네, 사실 저도 너무 부럽네요. 김호중씨랑 사진 한번 찍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김호중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김호중씨는 이를 통해 평소 SNS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팬들 덕분이라며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 잡는다라면서 팬분들이 과거 제 인터뷰 기사를 보여주실 때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내주시는 기사들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본다며 몇 년이 지난 인터뷰이지만 지금과 생각이 겹칠 때도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불어 제가 그동안 잘 살았고 못 살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며, 좋은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미스터트롯에 나와서 지금처럼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호중씨는 평소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호기심도 많고 도전을 하는 자체를 즐긴다며 미스터트롯은 제게 도전의 장이었다 라고 전하고, 태클을 걸지마가 원래 애창곡이었다며 22살 때부터 즐겨 부르던 곡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태클을 걸지만은 정말 인생곡입니다.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어 미스터트롯 때문에 무대를 준비하거나 연습을 하지는 않았다며 짝사랑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무대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원래는 주현미 선생님의 비에 젖은 터미널, 추억으로 가는 당신 등이 리스트에 있었지만 너무 도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짝사랑을 택했다며, 결과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웠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김호중씨의 짝사랑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김호중씨는 목을 무리하게 사용해 병원에 간 바 있고 경연으로 인한 압박과 밤샘 녹화로 인해 절로 체중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김호중씨는 노력의 결과다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러니 김호중씨가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교과서가 김호중씨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중씨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팬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씨는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 주현미 선생님도 트로트 노래를 부르더라도 선생님만의 장르처럼 들리고, 조수미 선생님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시지만 선생님만의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장르가 있지 않냐라며 김호중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장르적으로 구애를 받고 싶지 않고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과거 유학 시절에 90세 정도의 마에스트로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마에스트로도 제게 노래하면서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해줬다. 그때부터 노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크로스 오버적인 무대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며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추구하시는 김호중 씨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도 모두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김호중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참여를 하는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오는 5월 2일 수원을 시작으로 개최가 되며 오는 9일에는 아는 형님을 녹화하고 이달 중에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호중 씨의 활약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